감사합니다. 이인암 작가님. 네, 반갑습니다. 교수님. 이번 작품의 어떤 생기를 갖다 그 코에 불어넣다 이런 것이 주제인데 어떤 주제로 이런 것을 가지게 되었는지요?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고 추구해왔던 어떤 삶이 서구의 어떤 모더니즘이나 또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에서 뭔가 좀 오류가 있었다. 그럼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되냐?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?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중국을 오가면서 좀 자가격리를 번외하니까 하게 되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지금 믿어왔던 또 우리가 믿어왔던 사람들이 과연 옳은 건가? 그러면 뭐가 진짜인가?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. 그래서 삼일아 미술관의 전시를 통해서 동양미학과 또 제 DNA를 추출해서 제 자산을 들여다보고 내 뿌리도 알아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팬데믹 시대가 준 어떤 산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에 보면은 곽치의 조춘도라든가 혹은 정선의 금강전도 같은 것들을 작품의 모티브로 삼고 있는데 그 배경 같은 것이 있을까요? 이번엔 좀 사유하는 시간들이 제가 많이 있었는데요. 그래서 이 동양의 회화를 다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팬데믹 시대에 자가격리 되면서 마치 세상에 벗어나서 있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당나라 말기 때 사공도라는 시인이 24시품을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웅원이라는 시가 있는데요. 그 내용이 이제 그 형상밖에 벗어나서 존재의 중심에 있다 이런 뜻인데요. 마치 제 모습을 그분이 마치 미리 써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동양의 시에서 가져왔고 이제 동양의 회화를 선택한 이유는 서양에 하는 그림만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얕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동양의 화는 시와 인류라 그래서 시도 그림과 똑같이 했고 그림도 시처럼 그런 의미의 중요성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떤 중국 회화의 대표 작품 또 동양 우리 한국의 대표 작품을 이제 점재 정선의 작품과 곽희의 작품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. 그래서 제 DNA 가지고 산수를 그린 거죠. 네. 또 하나의 그 이남 작가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들을 본다면은 저 안에 그 사실은 실상과 허상, 그러니까 실제 작품의 이미지와 물에 비춰진 그 실제 이미지와 벽에 걸려져 있는 어떤 허상 이런 이미지를 아주 교묘하게 조화롭게 배치한 작품 눈에 띄어요. 제가 알기로는 아마 뭐 그 이제 허백년 선생님의 작품인데. 네, 맞습니다. 예. 아마 뭐 한 24폭의 평풍이었다 그러죠? 네, 평풍인데. 그곳의 맨 마지막 곡인데 우리 이남 작가가 어릴 때 달력에서 봤던 그림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. 저런 작품을 하게 된 어떤 남종화였던 사실은 뿌리인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?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제 삶을 투영해 봤을 때 어릴 적 봤던 그 산수도가 저에게는 미술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거든요.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뭐 시골이었기 때문에 미술관도 없었고 전시 공간도 없었고 미술학원도 없었기 때문에 저 그림 하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술을 할 수 있는 게 됐는데 이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게 과연 이렇게 내가 살았던 삶 중에 남을 수 있고 이 없어져가는 시간 속에 남을 수 있을까?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과연 진짜일까? 우리는 이미지가 많은 시대 또 보여지는 게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허구인가 이런 모습을 반전된 산수를 통해서 과거의 어떤 제 반향에서 투영해보고 그런 제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이 작품은 밝은 명자를 거꾸로 설치해놓고 그 그림자를 이남 작가의 염기서열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은 설치 작품인데 어떤 관점에서 이런 작품을 하게 되었는지
실제로 해와 달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해와 달이 한 공간에 놓임으로써 밝을 명자가 됐는데 빛이 만들어진 거죠. 그래서 거꾸로 놓여진 명자가 올바로 된 빛을 통해서 그림자가 형성되는데 이게 제 이 빛이 만들어지면서 이남이라는 작가의 DNA가 이렇게 염기서열이 그림자를 이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반전된 빛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낸 계기는 만날 수 없는 것들이 만나서 새로운 걸 탄생하는 생명의 빛을 탄생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제 염기서열의 정보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. 이번 작품도 역시 그런 그 이남 작가의 DNA를 이용한 염기서열을 가지고 동양회화를 끌어들여가지고 작품을 해석한 것 같은데 이것은 훨씬 더 다양한 그 컴포지션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네요. 네, DNA 산수라는 작품인데요. 여기는 이제 사실은 제 이번 전시의 어떤 총체적으로 집합된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는 웅원이라는 시의 귀절이 있고 또 제 DNA 염기서열들이 여기에 빛으로 만나고 있고 겸재가 그랬던 웅원의 시에 있는 부분 또 반시직이 그랬던 그림들 동양회화의 그 부분 앞에 형상밖에 벗어나는 이 염기서열이 있습니다. 그래서 동양화에 있는 회화 속에 형상밖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있는 계속 그런 반복되는 과정이거든요. 그리고 거기에 제 반사체들이 이렇게 거울로 비치고 있는데 그 벽에 비친 그 관람자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 어떤 게 진짜인지 좀 약간 혼돈스러운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공간에서 서면서 자신을 내가 진짜 누구인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염기서열과 반사체 또 웅원의 시에 있는 시 내용들을 한 공간에 넣음으로써 그런 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든 겁니다. 역시 이 작품에서도 이남 작가가 이번 전시에서 아주 관심 있게 실제와 허구, 예. 실상과 허상의 이런 존재의 대립 이런 것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이 화살촉으로 예. 보여지는데 어떤가요? 마치 화살이 저를 쏘고 있는 건지 화살이 아니면 이게 거울이 쏘고 있는 건지 이게 투영하면 이게 사람의 몸에 마치 꽂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울에 꽂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혼돈스러운 상황이거든요. 어떤 게 이게 진짜 이 화살의 모습인지. 그래서 이 분열하는 인류는 우리가 살아온 그 열매를 맺고 살아온 그 생을 통해서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데 그 열매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실제로 그 열매들이 진짜냐 뭐 이런 허구나. 그래서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이 화살은 과연 우리가 생을 사는 과정에서 뭘 추구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역시 이번 작품에서도 예. 그 열매 실자의 그 투사체를 가지고 예, 예. 그 염기서열의 네, 네. 그 형상과 예, 예. 절묘하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 역시 여기에도 그런 화살이 네, 네. 꽂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실상과 허상의 어떤 그 간극 예. 이런 것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네, 것 같아요. 네, 네. 저희는 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죠. 또 그런 욕망이 있고 그런데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생을 통해서 얻는 이 열매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떤 게 진짜인지 이 열매실의 이 추사체의 열매실자를 통해서 또 화살에 꽂혀 있는데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이 화살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또 생각해보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 이번 이 시가대 폭포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이런 거대한 작품을 제작하게 된 어떤 특별한 어떤 영감이라든가 이런 작가 정신 같은 게 있을까요? 예, 이번 이제 동양미학에서 이번 전시를 가져왔고요.
그리고 이제 DNA를 추출한 제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는데, 24식품의 그 사공도가 말씀하신 그 웅원이라는 식이 있는데, 이제 거기서 이 작품이 시작이 된 거죠. 그래서 제가 중국을 오가는 과정에서 은나라 때 각골 문자라든지 상형 문자 이후에 어떤 한자 또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추구해온 세상에 있는 지식들이 쏟아지는 폭포입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이 책이 실제 같지만 사실은 허구거든요. 그래서 그런 또 실제에 있는 책도 있고, 그래서 이 지식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러는데 이 지식들이 과연 얼마나 올바로 된 지식과 정보이고,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시대에 믿어왔던 이 삶이, 이 사회가 저희들에게 정말 혼란을 줬고 혼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걸 믿고 어떤 지식을 믿고 살아야 되나, 이런 생각을 이 시간의 폭포를 통해서 생각했으면 생각입니다. 우리 이남 작가가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로도 주목을 받고 유명했지만, 최근에는 전남대의 그 지식의 폭포라고 하는 무려 8천만 원 정도 상당의 아주 저 작품을 기증을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, 어떤 이야기인가요? 그 도서관을 제가 실제 가보니까 학생들이 그 공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, 되게 이 학생들이 물론 공부도 하고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지만 작품 한 점에 대한 인상이 어쩌면 또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창의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공간이 넓고 아주 쾌적한 공간이에요. 그래서 그 도서관 자체도 훌륭하고, 사실 저희 조카들이 다, 저는 조선대학교 나왔지만 조카들이 다 전남대를 졸업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, 그래서 이 작품 한 점이 그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력을 줄 수 있겠다. 그래서 공부하러 왔다가 작품을 감상하고, 그래서 그런 의미로 또 제가 지역사회에 또 오랜 기간 동안 광주라고 하는 곳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,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좀 기증하게 됐습니다. 전 세계 화단의 예술계에 아주 보기 드문 미디어 아티스트로도 이름이 나 있지만, 좀 더 선행 같은 것도 이렇게 아끼지 않고 하는 것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, 71번째 개인전에도 지금 사비나 미술관의 이런 전시처럼 아주 독창적이고 색이 발랄한 그런 작품 세계를 기다리고 응원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